이재명 잠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개톤 넌지시 건네는 개톤 넌지시 건네는 개톤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세요. 사전에서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혜택을 받은 그런 성남FC가 이재명 개인의 소유주이거나 아니면 혜택을 받은 분들이 이재명 시장의 가족이나 친지가 돼야 될 텐데 그러한 혐의점은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있었던 경제공동체의 개념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재명 당시 시장과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리한 정치 탄압 수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또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